왜? 뭐, 아, 팀 소개랑. 팀 소개 너무 어려워. 자기 팀, 소개 너무 어려워. 차 내렸나 봐. 다행이다. 등 돌리고 있었어. 창피하지가 않아. 에너지 기업을 그래서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거야. 범주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을 투자하진 않았어요. 아, 너무 디지털해. 아, 티야. 아, 티야. 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SOL 홍보팀의 신정국 책임입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야외에 나와서 촬영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와, 지금 여기 이름도 익숙치 않은 곤지암역까지 왔는데 좀 시작 어떻게 될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자, 나와 주세요. 왜 불렀는지 한번 이야기나 들어봅시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SOL 신규 사업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양원이라고 합니다. 와! 저는 SOL 신규 사업 기획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팀은 벤처 투자, 그다음에 M&A 같은 회사의 성장 동력이 될 만한 업체나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를 초청한 이유는? 아, 여기에 저희가 정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회사가 있어요. 이 황량한 곤지암에 우리 회사랑 연결됐다고 하니까 약간 재미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니요, 이 회사 너무 기술이 너무 특별해서 분명히 재밌으실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가 되게 여러 가지 회사에 벤처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소개하는 회사다 보니까 뭔가 기대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기대를 안고 그곳을 좀 안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설마 오늘 오는 곳이 여긴가요? 아, 네, 여기 왔습니다. 여기 범준 ENC라는 회사입니다. 이름이 제가 약간 낯이 익는데 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한 3, 4년 정도 전에 SOL에서 만든 유황을 어느 회사에 공급하고 계약을 맺었다 이런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네, 그 회사 맞아요. 이 회사가 2020년에 저희 회사가 20%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저희 회사에서 나온 유황을 가지고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에 넣는 개질제를 만드는 회사예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투자한 회사고 저희 회사랑 시너지를 아주 많이 낼 수 있는 회사이기도 함과 동시에 새로운 기술들도 엄청 많이 개발 중이어서 맞아요. 제가 이제 언론사 이제 기자를 만나고 하니까 회사 소개하면서 우리 투자회사 이런데 저런데 막 하고 있어요 막 소개는 많이 했었는데 솔직히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대충 그냥 막 이래요 저래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한번 어떤 회사인지 한번 좀 공부를 해보는 좋은 기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들어가실까요? 네, 가시죠. 네, 가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범준 ENC 부사장 강홍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희 부사장님은 범준 ENC에서 기술 총괄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럼 간단하게 범준 ENC 회사를 브리핑을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범준 ENC는 1999년 7월에 설립된 전문 건설 화학기업으로 계절 유황을 활용해서 첨가제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첨가제는 도로 포장에 쓰여지고 있는데 아스팔트 도로 포장과 콘크리트 도로 포장에 사용하고 있는 우리 회사는 친환경적이고 그린 뉴딜 기업입니다. 오, 저희가 처음 온 회사인데 뭔가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요. 어떤 기술로 이게 작동되는 건지 한번 눈으로 보고 싶은데 오늘 그걸 좀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계절 유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편안하게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실험을 하는 그런 장소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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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드디어 여기 저희가 첫 번째 방송 왔는데요.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범준 ENC에서 기술 및 R&D를 담당하고 있는 박명준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게 핵심 기술.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핵심 기술이라고 해서 여기 왔는데요. 솔직히 핵심 기술이 잘 모르겠고 너무 공장 같은 느낌인데 공장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네. 여기가 지금 정확하게 뭐 하는 곳인지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곳이 바로 SOL에서 가져온 유황을 활용해서 설퍼 바이옴 아스팔트 개질제를 만드는 생산 시설입니다. 너무 어렵고 좀 복잡한데 SOL에서 가져온 유황을 활용해서 석유화학 공정의 부산물인 DCPD 및 아미나물과 함께 시간의 차이를 두고 공정에 투입해서 시설을 가동하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설퍼 바이옴 아스팔트 개질제가 만들어집니다. 아, 그러면 이거를 아스팔트에 그냥 집어넣는 건 아닐 거고. 네, 일단 이거를 그 합성을 해서 이렇게 만들면 저희 뒤에 보이는 분말화 공정 장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말화를 한 다음 그다음 아스팔트 시공할 때
넣게 됩니다. 아, SOIL이 만드는 아스팔트와 SOIL이 만드는 부산물이 또 유황을 가져다가 이렇게 한다는 건 참 좋은 일이긴 한데 이게 어떤 원리로 이게 작동하는지는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이렇게. 네, 범준액 설퍼바이온 계질 유황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은 바로 저융점 특성이라고 합니다. 이 특성으로 인해서 계질 아스팔트의 저정도화를 유도함으로써 SBS, LDPE 등 다른 국가의 고분자 계질제의 사용량을 줄이면서도 연신율이 증가하고 이를 통한 복합제 역할로 설퍼바이온 아스팔트 계질제의 물리적 강도 등이 증가하게 됩니다. 아, 너무 어려워요. 아, 그렇죠. 좀 풀어주세요. 이게... 그렇죠. 제가 옛날에 아스팔트를 좀 팔아봐서 아는데 아스팔트 좀 팔았죠. 일반 아스팔트는 이제 정유사에서 나오는 아스팔트를 사용해요. 근데 마찰력이 좀 심해서 강도가 좀 많이 필요한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공항 가신 활주로, 그다음에 뭐 F1 같은 거 하는 그런 트랙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면은 이제 고속도로 이런 데는 강도가 좀 높아야 돼서 계질 아스팔트라는 걸 깔게 돼요. 근데 이 계질 아스팔트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깔고 있냐면 아스팔트랑 SBS라는 화합물을 같이 섞는데 네? 아! SBS 아니고 네. 이 화합물을 섞는데 이 SBS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아. 이 SBS에 섞는 부분을 일정 부분 서브바이옴이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질 아스팔트의 단가를 낮춰주고 그 대신 품질은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비싼 첨가제를 넣지 않아도 같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근데 단순히 아스팔트에만 넣을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콘크리트를 본다고 하면 강도도 너무 좋아지고 바닷가 같은 데 보면은 염분 때문에 많이 이렇게 삭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없어지고 내화학성이 굉장히 강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뭔가 좀 약간 여기저기서 좀 인증받고 이런 것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저희가 앞서서 보여드린 설퍼바이옴 유황 계질제는 국내는 물론 세계 최초로 특허화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버지니아주에서도 사용 인증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오, 미국에서도 예. 가능한. 그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 네. 근데 콘크리트에만 되어 있긴 한데 미국 규제 자체가 되게 깐깐하고 주 중에서도 버지니아주가 좀 엄격한 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주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기술도 인정받고 실제 이거 사용하면 뭐 비용 절감 및 그 도로 유지 보수 비용 이런 것도 되게 낮아져서 막 여기저기서 써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좀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다각도로 좀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SOIL에서 저희 제품 많이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게 다는 아닐 거고 혹시 다른 것도 소개해 주실 게 있나요? 아, 네. 혹시 저희가 개발 중인 새로운 기술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실까요? 와, 여기 아까는 진짜 완전히 막 무슨 공장 막 이런 느낌이 되게 강했었는데 여기는 그나마 좀 약간 연구소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때마침 나는 연구원이야 라는 느낌으로 지금 분명하게 서 계신데 자,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범준이시에 근무하고 있는 이정빈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와, 아. 이분 와이대에서 석사까지 하신 인재. 솔직히 말해서 여기가 약간 그렇게까지 막 뭔가 막 그럴싸하고 뭔가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은 아니에요. 이 범준 ENC를 선택해서 오신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 전공은 지금 토목공학과에서 재료를 전공했는데 재료 관련 회사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범준이 저의 전공을 살릴 수 있다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약간 전도 유망한 특히 요즘 되게 인기 많은 그 공대 석사생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선택했다면 희망과 뭔가 어떤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일 것 같은데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기술은 블랙아이스 방지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블랙아이스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게 있나요? 들어는 봤는데 언론 뭐 기사 이런 데서 블랙아이스 이름은 좀 들어봤으나 솔직히 블랙아이스 뭔지 설명하라면 설명 못할 것 같아요. 한번 좀 설명 좀 간단히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좀 부탁드릴게요. 블랙아이스는 겨울철 눈과 비가 낮 동안 도로에 스며들었다가 밤사이 다시 얼면서 얇고 투명한 살얼음이 검은 아스팔트 위에 결빙되는 현상입니다. 작년엔가도 막 한번 블랙아이스가 형성된 도로에서 고속도로를 막 달리는 차들이 막 연쇄 추돌 사고가 나고 이랬던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바로 이제 그게 블랙아이스 때문에 발생한 사고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심각해서 범준에서 이 기술을 많이 연구를 했고 관련해서 저희가 그 특허도 가지고 있잖아요.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저희 블랙아이스 방지 첨가 물질은 아스팔트하고 섞어서 시공하면 블랙아이스가 생성되는 조건인 0도 이하가 되면
거기서 제설제가 흘러나와서 블랙아이스를 방지하는 기술입니다. 오, 그러면 딱 그 블랙아이스가 형성된 조건일 때 제설제가 나와가지고 블랙아이스를 방지한다. 이게 이제 말로는 다들 말할 수 있죠. 뭐 이렇게 우주로 날아갈까 이런 말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좀 뭐 저희가 볼 수 있는 샘플이나 뭐 실험 상태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가 뒤에 보시면 냉동고에 블랙아이스 방지 기술을 적용한 벽돌과 일반 콘크리트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제품을 적용한 벽돌에는 블랙아이스가 생성되지 않는 걸 볼 수 있는데 일반에는 블랙아이스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실제 뭐 그 제품이 시공된 벽돌은 물이 그냥 그대로 있는데 시공되지 않은 벽돌에는 살짝 그 얼음이 얼어 있어요. 지금 여기 내부 온도 몇 도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영하 5도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아, 최근에 저희 집 앞에 도로를 까는 현장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보면은 막 되게 뜨거운 열로 막 해가지고 섞어서 막 까는데 그때 막 다 녹아버릴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뭐 비 오거나 막 눈 오고 이러면 그때 막 물에 쓸려가거나 이럴 것 같은데 이게 조금 효과가 있나요? 그 유지가 되나요? 아, 네. 저희 제품이 그 제설제를 담은 캡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그 한 겨울이나 한 여름의 더위도 견딜 수 있고 딱 블랙아이스가 생성되는 조건이 0도 이하가 되면 그때 이제 제설제가 조금씩 흘러나와서 블랙아이스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제설제를 실제로 뿌리는 거랑 이거랑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눈이 오면 제설제를 길에 뿌리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땅에 이미 발라져 있기 때문에 눈이 오거나 이 블랙아이스가 생성될 때 바로 제설제가 나오면서 블랙아이스 형성이 방지가 돼서 안전한 부분이 첫 번째로 있고요. 그다음 제설제를 길에 자꾸 뿌리게 되면 아스팔트가 손상이 돼요. 그러면서 네네. 시공 주기가 빨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첨가제를 넣게 되면 그런 게 없어져서 비용적으로도 조금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선은 제설제를 뿌리기 또 전에 먼저 블랙아이스 방지해줘서 사고를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도 네. 있고 그다음에 제설제 뿌리는 횟수를 줄이거나 그래서 제설제 비용 혹은 제설제로 인한 도로 파손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이라면 지금 여기저기서 막 지금 막 사용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뭐 좀 잘 판매가 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특허는 낸 상태이고 지금은 이제 다양한 곳에 적용하고 싶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더욱더 많은 곳에 좀 매출을 올리고 SO1도 그로 인해 또 추가적인 매출을 올리면 참 좋겠네요. 자, 오늘 이상 마치고 차 막기 전에 저희 올라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시기. 저희 왜? 아직 기술이 또 남아있어요. 뭐가 또 있어요? 깜짝 놀라. 두 개나 봤는데 뭘 또 봐?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눈이 번쩍 뜰 만한 깜짝 놀랄 만한 게 있어요. 그래요, 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제가 지금 빨리 집에 가서 애를 보려고 했는데 갈 수 없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다음 기술을 보러 한번 이동하도록 하죠. 누구실까요? 너무 어르신 분이 나오셔서 깜짝 놀랐는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강릉원주대학교 학생이자 엄준 ENC 소속 직원인 탁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방금 자기소개 하실 때 뭐 학생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학생이 여기 와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범준이 강릉원주대학교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프로젝트 연구를 같이 할 연구원으로서 학생을 뽑았어요. 얼마나 유능하면. 아, 그렇군요. 그러면 학사 학생이시면 대충 계산해보면 저희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서 뭐. 아, 여기 이산화탄소 포집 연구시설이 있는 것 같은데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최근 탄소 포집이라는 트렌드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강릉원주대학교 연구팀과 범준 ENC에서는 공장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시멘트 원료를 제조하는 바이오 촉매 기반 탄소 포집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데 이미 좀 비슷한 기술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 기술만의 특별한 차이점이라던가 뭐 특이사항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아, 이게 그 탈탄소에 대한 니즈가 이제 기업들마다 생기면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은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연구하고 있는 기술은 바이오 CCUS 기술의 좀 특이점이 있어요. 그 특이점에 대해서는 탁자 연구원님께서 네, 저희는 생물학적 친환경 기술인 탄산 탈수 효소를 이용한 기술을 활용합니다. 다른 데는 케미칼이라든가 뭐 석유화학 이런 걸 이용한 기술이라면 이거는 바이오 베이스인 효소를 이용한다. 뭐 이렇게 좀 저희가 이해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걸 상용화하면 기존의 상용화된 시설에 비해 10분의 1 규모로 설치가 가능해서 시설 투자비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포집한 이산화탄소에 칼슘을 반응시켜서
탄산칼슘으로 만들어 이걸 시멘트 제조할 때 원료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CCUS에 대해서 검토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설비에 투자금이 얼마나 많이 드느냐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것까지 좋은데 이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혹은 어디다 저장해야 되는가가 되게 큰 숙제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거를 시멘트 원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예,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비용도 처음에 적게 들어갈 뿐더러 탄소를 덜 배출하니까 탄소 배출권도 확보를 할 수 있고 포집된 CO2가 그냥 버려지거나 어떤 뭐 어디에 묻거나 이런 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시멘트 원료가 된다. 뭐 일석삼조에 있는 것도 대단한 기술인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해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SOL과 함께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와우. 오늘 와서 범준을 방문하고 이제 저희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솔직히 저를 포함한 SOL이 많은 직원들이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투자 활동에 대해서 이게 과연 잘 되는 건가 그리고 결과물이 나오려나라는 약간의 걱정과 의구심들이 있었는데 오늘 그 모든 걱정과 의구심은 싹 사라지게 만드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그 범준 같은 경우는 저희랑 시너지도 있고 그 기술이 정말 대단한 회사고 이런 기술을 저희 회사랑 접목했을 때 발전이 엄청 많이 될 회사라서 저희도 유익 있게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역시 이양호 책임님이 홍보하는 제가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아, 너무 창피하게 제가 한 투자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금융팀에 가시. 뭐 어쨌든 뭐 지금 이양호 책임님께서 책임지고 잘 키우고 계시니까 그러면 된 거죠. 네. 아 열심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게 범준 한번 가고 저희가 끝나는 건 아니죠? 아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또 아주 좋은 회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그 회사는 제가 투자를 한 데라서 네네. 좀 저한테는 또 다른 애착점이 있는 회사라서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저도 네. 얼마 전에 다른 뭐 사회공헌 활동하면서 그 업체 잠깐 만났었는데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에 진행되는 2탄도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무리 짓기 전에 네네. 한번 또 처음으로 또 저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주셨는데 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 제가 너무 좀 약간 재미도 없을 수 있는데 여태까지 이 긴 시간 시청해주신 SOL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지인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도로공사 관계자분들께서 보신다면 우리 범준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설사 관계자분들이 보신다면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철도공사분들도 보시고 있다면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범준 관련된 연락처는 여기 이렇게 붙을 거니까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출연한 거를 정말 목적에 부합한 마지막 소감을 들었습니다. 네, 노골적인 사람이에요. 네, 아니 뭐 저희가 뭐 해야 될 역할들이니까요. 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고 오늘 처음으로 진행했던 투자회사 방문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